자, 이제 세 번째 미들급 매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코리안 탑팀 소속의 데뷔전 김동건 선수가 추격하고요. 팀 매드 소속의 박정민 선수의 맞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입장하는 선수가 지금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리아 탑팀 선수 소속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경기 자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선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코리아 탑팀 내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나이는 일단은 굉장히 젊고요. 20살이라는 나이에 무에타이를 오랫동안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MMA를 보면서 UFC를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이제 이 MMA를 전향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믹스된, 그러니까 종합격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레슬링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계속 네. 이제 나이도 젊고 특히나 이 명문팀인 코리아탑팀에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밝혔거든요. 아직까지 사실은 뭐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선수고 그렇죠. 네. 근데 데뷔전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느냐가 선수 개인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지장을 많이 줄 테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오늘 세컨으로 나오는 정다은 선수가 이제 파트너로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어린 선수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옆에 있고 또 그 선수랑 맞짜보면서 또 그 선수의 기술도 또 습득할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이 개체량장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예. 굉장히 계속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떨려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예. 네. 오늘 또 어떻게 또 풀어갈지 또 궁금하네요. 네. 김동건 선수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입장합니다. 박정민 선수입니다. 네. 경성대 팀매드 소속의 명문팀 소속의 선수입니다. 특히나 지금 나이도 굉장히 김동건 선수랑 동갑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살인데 최근에 경기를 모두 1라운드에 피니쉬를 시키면서 특히나 이 길로틴 초크로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경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또 개성도 넘치고 예. 3박자를 고루 갖출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즐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혀 긴장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이렇게 약간 자신감이나 예. 거만함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감이 격투기 선수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본인의 기술이나 피지컬이나 본인이 준비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죠. 계속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선수들 그 몸 동작 하나하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20살이란 이가 프로 데뷔를 제가 알기로는 한 17살 때 데뷔를 했다고 MMA를 데뷔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만큼 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 세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격투기 세대로 따지자면 4대대 MG 세대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의 선두 주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군요. The red corner is from Team Med, the blue.
스트롱맨! 아, 박성민 선수는 진짜 즐기네요. 아,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계속 의식하고 있고요. 예. 등장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칭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동양권 선수 중에서 미들급 선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들인데. 네.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적이나 좀 사이즈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예. 네.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진행되며 주심에는 이정수 심판님이십니다. 영건들의 맞대결입니다. 김동건 선수는 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강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박정민 선수는 초반부터 이제 사우스포 스탠스거든요. 네. 앞손을 주면서 차근차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오, 왼손 들어가다 살짝 걸렸습니다. 네. 김동건 선수는 이 무에타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 강력한 킥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네. 라이트. 일단 초반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민 선수는 이제 거리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레그킥. 자, 점점 몰고 들어갔는데. 네. 박정민 선수는 압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앞손욱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데요. 예. 자, 앞바 끼어 놀려봅니다. 네. 복부의 니킥. 클린치가 특기거든요. 네. 박정민 선수. 오, 자, 케이지를. 자, 네. 예. 잘 딱 끌어 당겼습니다. 자, 당겼습니다. 바닥으로 끌고 네. 갑니다. 박정민 선수가 이 그라운드 컨트롤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초크 계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자, 일단 사이드 포지션을 점령을 했고요. 네, 자, 크로스 피스 들어갑니다. 지금 팔을 네.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완전히 묶었는데요. 자, 팔을 묶었습니다. 네. 앞면이 열립니다. 자, 지금 김동건 선수 위기인데요. 네. 위기에요, 위기에요. 자, 일단 앞면의 데미지를 자. 쌓아가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자, 브릿지 한번 시도해봤고요. 네. 일단 크로스 피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자, 일단 지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3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반대쪽 팔까지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언더욱이라든지 예. 반대쪽 팔이 완전히 엮어있기 때문에 네. 앞면이 그대로 열리는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면이 계속 열려있고요. 네. 다시 자, 허리를 비틀면서 자, 브릿지를 시도했는데 저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예. 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김동건 선수는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난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지금 저 왼팔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 때는 이 몸을 한번 틀으면서 팔부터 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지금 네, 왼팔 빠집니다. 그렇죠. 팔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이 사이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는 좀 더 벽을 이용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동건 선수가 아까 브릿지를 하면서 굉장히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허리까지 제압을 했는데요. 백을 탔습니다. 네. 자, 일단 바운딩. 자, 위험하잖아. 바운딩. 경기 끝납니다. 박정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아냈습니다. 승리를 기록합니다. 20살의 아주 영건 어린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박정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2분 57초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박정민 선수 윈! 박정민 선수가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상은 한재산업개발 여인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후에 박정민 선수를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하신 박정민 선수 인터뷰해 볼게요. 지금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선수 경력이라든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도 이제 입식 아마추어 한 동영상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기니까 이 그냥 아 열심히 내가 해서 이제 보상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제가 잘했다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뭐 응원해 주신 분들이나 격투기 팬분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정민 선수였습니다.